논쟁이 가서 아파요. 7시에 보았어. 아, 대회 결과 어떻게 됐어요? DRX 이겼고 티오는 2대 빵으로 졌어. 흑흑. 그래도 인사하고 갑시다. 첫 번째 컨텐츠인데 윤쟁이의 첫 번째 컨텐츠지 않습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논쟁이고요. 오늘 첫 번째 콘텐츠입니다. 컴퓨터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해주는 윤쟁이 문제 해결사. 질문 오길래 질문 받아주고 한그 정도만 했었는데 정식 콘텐츠입니다. 정식 콘텐츠. 세상에 나쁜 부품은 없다. 나쁜 부품 없긴 해. 사실상 부품의 잘못이 아니고 유저 잘못, 사용자 잘못입니다. 논쟁 문제 해결소 사용 방법. 컴퓨터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논쟁이닷컴 컴퓨터 게시판에 글을 남겨보세요. 논쟁이가 보고 답변해드립니다. 게다가 컴퓨터가 아닌 다양한 카테고리의 질문들은 난쟁이들도 답변을 해주고 있답니다. 여기에다 물어봐야 하나요? 카페에 올려야 하나요? 카페에 조금. 올리셔도 되고 여기에 질문하셔도 되고 좀 디테일한 질문하시려면 글을 쓰시는 게좀더 나으실 거고, 유머 게시판만 선택할 수 있어서 유머 게시판에 올려도 되냐고요? 아니요, 등업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유머 게시판에 질문글 쓰면 밴당하니까 조심하세요. 바밀로 미아프로 터키랑 합작했다고? 미니베열이네. 싫어. 마우스 구매 후 3, 4개월만 지나면 USB 연결음 없이 뚝뚝 끊어지는 현상. AS 받은 것까지 6, 7개째 된다고요? 다른 마우스는 그런 증상 없습니다. 그렇게 빨리 오지는 않을 텐데 이상하네요. 어디가 문제인지 AS 받을 때 받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문쟁이가 진짜 너무 좋아서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법 봤습니다. 진짜 너무 잘생기고 수익남유. 그런 건 제가 해결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오버워치에서 오디오 인아웃 설정 따로 할수 없냐고요? 오버워치가 안 됐나? 잠깐만 들어가서 저 한번 볼게요. 아, 마이크는 그거밖에 안 되네요. 기본 장치랑 대화 장치라는 거는 저거 그거일 거예요. 이거 오디오 설정에 이거 장치 설정이 기본 장치 설정이 되고 녹음 탭에 이게 여러 개 하면은 통신 장치 설정이 되는데, 이게 통신 장치 설정된 걸쓸 건지 기본 장치 설정된 걸쓸 건지 보통 이렇게 그냥 같이 해둬서 뭐 상관없을 텐데 그거 설정인 것 같습니다. 가능하네요. 12700F에 B660M DDR4 업글 하려는데 업글 추천. 뭘 업글을 하려는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게임을 뭘 하는데 프레임이 뭐안 나와서 뭘 업글하고 싶다, 뭐 글카를 업그레이드하고 싶다, 정보가 없는데 이렇게만 쓰고 업그레이드할 거라고 하면 저는 추천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램 32기가에 3600 오버했는데도 버벅거린다고요? 그거는 옵션을 너무 올린 거 아닐까요? 윈11 어수스 오디오 콘솔에서 DTS가 떠 있고 이퀄 설정란이 없어서 이퀄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그럼 이퀄 설정을 안 하시면 됩니다. 저는 안 건드리는 걸 추천을 드려요. 오디오에서는 애초에 저는 되는 게임을 건 의미 돌리면 없다고 생각합니다. CPU 소리가 커지기만 하고 CPU는 조금만 사용하는데 원래 그런 건가요? 일단은 저 아까 디아블로 버벅거린다는 거는 그러면 CPU 쪽이 아니고 그래픽 옵션 너무 올려서 그럴 거예요. 일단은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그 얼마나 먹는지를 보세요. 자원을 FPS 모니터 를 깔든지 해서 CPU랑 글카를 몇 퍼센트 먹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뭐 그러니까 프레임 보는 건 정확하진 않은데 그냥 대충 옵션 크게 설정 없이 레이아웃 만들어서 쓰실 수 있어서 버벅거리는 게 정확하게 뭐에서 프레임이 떨어지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뭘 검사해요? 뭐요? 아니 당신한테 답변한 게 아니야. 그러네요. 기다리겠습니다. 13700KF에 3080으로 프리미어 프로 쓰는데 내보내기하고 다른 유튜브나 트위치 켜면 끊김 현상 발생하는데 어떡하지? 내보내기를 하니까 내보내기 하면 CPU 드럽게 많이 쓸 텐데요?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라 당연히 끊깁니다. 영상 인코딩 하는 거라 CPU 준내만 있을 거라서. 라이젠 1700에 ASUS FX 370 1060인데 롤이 프레임 드랍 일어나기 시작했어. 뭐가 문제일까요? CPU 문제요. 라이젠 1세대 쓰고 있으면 바꾸셔야죠.
보드 X370이면은 업글해서 CPU만 3600 이런 걸로 바꿔도 될 듯? 중고로? 여쭤보려면 조공해야 되냐고요? 첫 번째 컨텐츠 하는 날이니까 그냥 뭐 성의만 받겠습니다. 5800X3D로 가도 될까요? 오, 네, 그걸로 가면 이제 프레임이 넘쳐날 겁니다. 컴퓨터 키보드 안 될 때 해결법 있나요? 정상 인식 되는데 자주 안 눌려요. 그 키보드가 이제 맛이 가서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물리적인 고장. G490 아직 현역인가요? G490이면은 지금이 790이죠. 딱 끝물 아직 그냥 쓸만할 것 같은데? G 시리즈 보드는 5년 정도는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개빡세게 쓰면 한 3년. 적어도 중하급 정도부터는 한 5년은 보통 일반인이면 써요. 0106이 0086보다 많이 안 좋나요? DB 보니까 센서 성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뭐 많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좀 애매하지 않나 싶기는 해요. 플링 레이턴시 똑같고 400dpi 기준에서 희한하게 좀 떨어지던데 800, 1600은 오히려 더 좋아서 1% 이내면 사실상 이거 그 벤치 5차 수준이라고 봐도 될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란색을 달아둔 거예요. 사실상 이제 파란색 안에 있는 거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근데 이거 1% 넘게까지 벌어지는 거는 실제 그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고 절대값 차이는 근데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절대값은 사실상 그냥 보라고 해둔 거고 이 정도 차이면 사실 큰 의미 없는 수준. 모니터가 컴퓨터 전원 켤 때마다 이상해요. DC 전원 케이블을 뺐다 꼽으면 괜찮아지는데 이게 컴퓨터 부팅할 때마다 해야 된다. 어? 이거는 글카 문제 아니에요? 다른 모니터에서는 이 증상이 발생 안 되면은 모니터 문제라서 AS를 보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해봐야 될 거 다른 모니터로 바꿔본다. 모니터 케이블 바꿔본다. 그러니까 전원 케이블 말고 그 HDMI나 DP 케이블 바꾸는 거 그걸 해도 해결이 안 되면 모니터 불량이니까 이거는 AS를 보내셔야죠. 아주 깔끔 제우스랩 분해 컨텐츠. 제가 제우스랩 모니터 쓰다가 충격받으니까 화면이 안 켜지는데 이거 분해 컨텐츠 한번 내보실래요? 원컨 방송 이 정도 어떨까요? 790X3D B650M 박격포. 아 SSD PCI Express 3.0인 거 마음에 좀 많이 안 드는데 파워는 또 PCI Express 5 지원하는 파워를 사셨네. 오호 글카 4070Ti 32기가 5600 하이닉스 메모리 2개 남아 돌겠는데 이거 뭐 삼성이 불량 이슈 많다고 해서 하이닉스 32기가 쪽은 딱히 뭐 얘기 없긴 한데 AS면에서 MSI 안 좋은 반면 조텍 EMTEC 갤럭시 쪽이 좋다. 딱히 그냥 거기서 거기입니다. 129만으로 가격 차이 많이 난다고요? 뭐 상급이랑 하급 차이일 거고 솔직히 뭐 4070Ti급은 하급 써도 지금 전력 소모 많이 줄어가지고 충분하긴 할 거예요. 메인보드 MSI 그대로 사도죠. 원권 방송하는데 남아 도는 사양이라 크롬을 실행하면 창이 늦게 떠요. 어떻게 하나요? 사양이 안 좋은 거 아닐까요? 아니면 확장 프로그램 이상한 거 많이 깔아놨거나 키보드 윤활제, 스프레이, 고체 둘 다 추천해달라고요? 그 스프레이 윤활 하는데 쓰는 거 딱 하나밖에 없고요. 스포러브 고체는 크라이톡스 205 G2 쓰면 되죠. 무난 끝판왕. 컴퓨터 포맷하고 윈도우에서 드라이버 받는 도중 랜 드라이버가 19년도로 깔렸는데 바이오스에서 최신 버전으로 받아준 이건 뭔 소리지? 일단 첫 번째 랜 드라이버는 바이오스에서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윈도우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드라이버 받아서 설치하셔야 되고 랜 드라이버는 최신 버전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랜 드라이버는 오히려 구형이 나온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랜 드라이버는 문제가 없으면 업데이트 안 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디아포 렉 걸려요. 3600에 3060Ti. 아니 어떻게 근데 이런 사양으로 디아포가 렉이 걸린다고 할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충분하지 않나? 디아4가 그렇게 고사양이었나? 레모버를 안 하셨나? 제가 보여드림 디아 프레임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근데 초반임 죄송합니다만 벤치를 위해서 100렙을 찍어야겠네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4090인데도 글카 이거 지금 벌써 반이 났어요. 프레임 150밖에 안 나오는데 글카 존나 많이 쓰는 게임임 이거. 글카를 내려봅시다. 이제 1650 사실상 이걸로 잘 돌아간다? 글카 때문에 디아블로가 렉 걸리니 뭐니? 그러다 이제 헛소리로 치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1650입니다. 일단은 프레임이 심각하죠? 마을에서 지금 60프레임 나와요. 뭐지? 옵션 타협을 하는데 왜 프레임이 그대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650으로는 힘들다. 이제 글카를 올리고 CPU를 좀 낮춰볼까요? 일단은 디아블로 추천 CPU는 6코어 11스레드를 가지고 있는 CPU 최소 못해도 3600이나 14800을 가는 게 맞다. 9400은 갖다 팔아라. 표정 겁나 지루해 보인다고요? 겁나 지루해요. 디아블로 4 망했다. 패치해줄 때까지 안 한다.